자, 보도록 하자. 지역사회의 발전. 지역의 상징물 볼게요. 지역의 상징물. 서울특별시의 꽃은 뭐예요? 개나리예요. 서울을 상징하는 새, 그죠? 까치. 서울을 상징하는 마크. 요거는 뭐예요? 서울에 남산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시옷이고 이게 어해서 서자인가? 한글 서울을 산과의 한강으로 표현했대요. 아무튼 요거는 한강, 뭐 남산 정도, 아무튼 그죠? 희망 서울 슬로건이에요. 서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그죠? 지역에서 상징물을 만드는 까닭은 뭐예요? 상징물을 통해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 애향심을 높여서 애향심을 높이면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기 오나 봐요. 그죠? 애향심. 사랑 애자에 마을 향자, 고향 향자예요. 그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 알았죠? 상징물을 상품화해요. 그러면 지역의 수입이 늘어나요. 그러면 짭짤하겠죠? 그죠? 짭짤할 거예요. 지역의 수입이 늘어나요. 상징물을 상품화하면은, 상징물을 상품화해요.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지역이 발전하고 짭짤해져요. 지역이 발전하고 짭짤해지니까 만드는 거예요. 통일된 이미지도 있고. 알았지? 지역을 상징하는 마크. 아까 서울 건 서자였어요. 그죠? 충청북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산은 월악산과 충주호, 호수호자겠죠? 충주호, 그죠? 요게 충주호, 요건 월악산, 그지?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수원의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을 표현한 거예요. 충남의 금산군이에요. 인삼이에요, 특산물이. 그래서 인삼 딱 있어요. 무슨 산인지, 무슨 강인지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 상상의 인물, 인물이나 동물을 갖다 상징물로 만든 거야. 지역 캐릭터는 지역의 민원 왔네, 지역의 민원 왔네, 지역 홍보, 계몽 활동 등에 활용돼요.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도 해요. 현재 부산, 인천, 충북, 충청, 충남에서는 캐릭터라는 말 대신 뭐를 쓰고 있어요? 마스코트라는 말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캐릭터랑 마스코트랑 같이 써도 되는 거네요. 그죠? 마스코트. 맞죠? 게다가 우리 인천 사람이니까 인천에서는 뭘로 쓰고 있다고? 마스코트로 쓰고 있대요. 그죠? 맞죠? 참고하세요. 지역을 상징하는 캐릭터, 마스코트예요. 강원도에는 반비예요. 반달곰이래요. 강원도를 상징하는 곰이 반달곰이에요. 믿음직스러워요. 다정다감한 이미지예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세빛이랑 새날이에요. 세종의 시옷 지읒이에요. 알았죠? 대한민국의 새로운 빛이 되고 더 나은 새로운 날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새빛, 새날, 그죠?
뭐예요? 새로운 빛, 새로운 빛. 새로운 나를 만들겠다고, 새날이. 그죠? 경주시의 관이란 금이, 경주는 신라의 수도였어요. 서울이었죠. 신라의 왕과 왕비를 소재로 만든 거예요. 신라 왕조의 권위, 지혜, 예술의 혼, 시민의 진취성, 시민의 기상을 담고 있대요. 사천시의 또록이. 또록이는 맑고 똑똑한 아이. 똑똑한 거에 록. 록이 아니라 녹이지, 녹. 녹음지다 하잖아요, 그죠? 맑잖아요, 푸른 게, 그지? 그리고 또말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지? 힘들잖아요. 항공우주시대를 개척하는 선두주자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항공우주박물관이 있나 보죠, 사천시에는. 사천시가 지향하는 미래의 최첨단 도시 이미지인 미래의 최첨단 도시 이미지를 표시한 거래요. 지역의 상징물을 통해 알수 있는 점은 지역에서는 상징물을 만들 때의 지역의 특산물, 문화재, 자연환경, 산업, 역사, 동물, 지역 주민의 바람까지 활용을 한대요. 알았죠? 다 활용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부산광역시에 부비가 있어요. 뭐지? 부산 바다에 떠오르는 맑고 희망찬 해, 출렁이는 바다 물결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 여기 해가 어디 있고, 씨, 바다 물결이 어디 있어? 해 위에 빨간색 그거 있거든요. 바닷물이 그게 바닷물결이 아니라 색깔이 좀 바뀌어도 좋을 텐데, 해가 파란 거고 물결이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어려워요. 자, 광주광역시의 빛돌이. 빛고을 광주의 빛을 기본으로 하여 만든 것이에요. 온누리를 밝히는 광주의 의지를 나타냈어요. 광주 할때 이게 빛 광자인가 봐요. 광역시의 한 꿈이란 꿈돌이에요. 한 꿈이는 과학과 미래라는 대전의 이미지를 상징해요. 꿈돌이는 젊은이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는 아기 요정의 모습. 이거 뭐 대전 엑스포 할때 썼던 애 아니요? 아니, 대전 엑스포 때 썼던 거라니까요. 옛날에 한거 있어요. 물론 너네가 태어나기 전이겠지. 대전 엑스포 공원도 있네요. 완전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완전 똑같죠. 대전 엑스포 꿈돌이 기억나세요? 대전 엑스포 93년에. 그죠? 1993년. 예. 너네보다 10년 늙었죠? 10년이 뭐야? 10몇 년 늙었죠? 울산광역시 해우리. 해우리의 해는 태양과 바다를 함께 의미한대요. 바다 해자도 되고 태양
햇님 그렇게도 되는 거야? 푸르고 힘찬 기상을 바탕으로 무한한 꿈을 펼쳐간다는 의미래요. 아무튼 여러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대표적인 캐릭터 부비, 빗돌이, 꿈돌이, 해우리 봤어요. 그 다음에 또록이, 관이, 금이, 반비, 세비시, 새나리 봤어요. 자, 우리 좀 낯설은 충북의 월악산하고 충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버 지도를 뭐? 월악산 그죠? 월악산 오늘 월악산 한번 가봤는데 월악산 국립공원 월악산 어디서 국립공원이에요 가본 것 같은데 그래도 인천에서는 지리산 설악산 다 먼데요 여기는 충북이라면서 경기도 밑에가 충청북도죠 그나마 국립공원이 제일 가까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들이죠? 와이파이를 꺼야 되겠어요. 자, 여기 충주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충주시. 어? 나 이거 안 하는데 뭐 저런 거. 뭐야? 충청북도예요. 우리 여기가 경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충청북도가 오른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남도가 있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알았죠? 그 밑에 대전이 있어요. 대전. 그죠? 그러면 월악산. 충주가 있고 충주호 이 월악산은 산이 뭐 국립공원 중에서는 그렇게 뭐야 높지는 않아요. 충주호 보여요? 호수죠, 그죠? 엄청 크죠. 원장님도 원장님도 이런 데로. 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가서 살고 싶네요. 충주 근처에 이런 데 가서 농사도 짓고 물고기도 잡고 이런 데서 경치가 좋을 거 아니냐 그지? 응? 바다처럼 쫙 보일 거 아니냐 그지? 네. 월악산도 있고 그지? 월악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참 좋죠? 월악산 어떻게 생겼나요? 산은 뭐 어떻게 생긴 게 산이지 알았죠? 그 지도에서 잘 안 나와요 그냥 산이에요 알았죠? 충주호가 있고 뭐야 이 충청도에는 이 충주호랑 월악산이 그지 되게 중요한 데예요 그 다음에 나 저런 거 안 눌렀는데 금산? 나도 금산은 낯선이 금산이요? 금산군 아, 야, 아까 인삼 이거 봤잖아 금산군청을 쳤어요 금산이 어디 있는 거야 일단 금산군이 어디 있는지 대충 보고요. 대전 밑에 있는 거네요. 그지? 세종 대전 밑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봤죠?
그러면 뭐 기왕 지도 핀 김에 인삼밭이라도 한번 찾아볼까? 인삼밭에 이렇게 천막 쳐놓은 거 알죠? 그죠? 인삼랜드? 없는데. 아, 휴게소네. 이거 다 인삼밭 아닐까? 그런가. 이거는 하우스고요. 이 까만 게 인삼밭일 것 같다. 이런 것들 다 인삼밭일 인삼랜드 휴게소라고 돼.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아마 이게 인삼밭일 거예요. 이런 거, 까만 거. 우리 이 천막 이렇게 인삼밭 본적 있죠? 그죠? 못 봤어? 에이씨, 못 봐. 한번 찾아보자. 인삼밭까지만 찾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인삼은요, 한번 심으면요, 되게 5년, 6년을 갔다가 그 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6년근, 6년 동안 기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햇빛을 직접 보면은 죽어요, 인삼이. 그래서 그늘을, 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늘만 들어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리고 햇빛이 잠깐 들어가거든, 잠깐. 거기에다가 아까 같은 그런 인삼을, 여기에 인삼이 인삼 밭만 보인다. 인삼도 좀그 안에 들어가면 쪼그려 앉으셨나 보다. 보이죠? 다 똑같죠? 그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인삼이 이렇게 자라요. 뭐 인삼 캐는 건가 봐. 6년 있다가 저거를 잘라서 인삼밭은 다 이렇게 생겼죠. 아까 지도에서 봤을 때 까맸잖아요. 그죠? 까맣게 보이겠지? 이렇게 되면 그지? 맞죠? 물론 초록색이어도 되기는 하지만 자세한 인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게 자라요. 이렇게. 요거는 몇년안 됐나 보다. 그지? 이렇게 자라서 이게 커져. 알겠죠? 인삼 어디? 금산군. 알았지? 금산군의 인삼.